고양시 밭골프협회 강사 윤충호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서구에 성저 파크 골프장에를 나왔는데 이제 파골프를 처음 접하신 입문자나 초보자들 처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의 위치가 한번 볼까요? 바로 보이는 게 성저 파크 골프장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경찰서. 이게 여기에 오픈한 지가 한 1년 됐지요. 그래서 새로 건물 지은 경찰서고, 여기에 파크 골프장은 이리 되어 있네요. 파크 골프장 안내도. 여기에는 18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차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입구 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좌측에는 야구 연습장이 있고, 이 우측에 보이는 게 성저 파크 골프장 클럽하우스. 제가 클럽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럽하우스 내에 여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골프장 이용 안내해서 일반인들, 그 다음에 청소년, 어르신 이용료금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클럽이나 공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빌려서 이렇게 이제 골프장에 출입을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골프장으로 입장을 하면은 이렇게 골프장 전경들이 보이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18홀이니까 여기 휴게 공간도 있고, 출발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도 있고, 출발하려면은 이제 코스별로 나눠서 보니까 이쪽 코스는 A 코스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쪽에 A-1번으로 표시된 걸 보니까 A 코스 1번 이렇게 표시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에 순서 정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를 하나씩 뽑아 보면은 이거는 줄이 4개가 있으니까 4번이네요.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돼 있어서 순서 정하는 순서 뽑기. 이거는 뭘까요? 이게 이제 공 거치대. 핫골프 공을 여기에다 거치해 놓는데 단체로 4명씩 나갈 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공 거치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티박스네요. 티박스. 이게 티박스인데요. 티박스에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고무티를 놓고, 고무티 위에다가 공을 놓고, 티샷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성재 파크 골프장 A 코스 1번 홀. 파4 거리 50m 전경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처음에 티샷, 맨 처음에 공을 치는 걸 티샷이라고 하죠. 이 티박스 사각형으로 된이 티박스 위에서 공을 치는 게 티샷이라고 합니다. 티샷을 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하얀 말뚝들이 보이는데 이 말뚝 선상을 벗어나면은 이 말뚝 선상을 여기에 있는 말뚝과 저쪽 다음에 있는 말뚝의 가상선을 그어가지고 그선 밖으로 나가면은 옵이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이게 이제 오비가 나면은 투타를 가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부리고 좀 한 번에 잘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오비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 팟골프는 그냥 힘으로 멀리 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방향, 그 다음에 거리,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타수를 줄이고 잘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어웨이의 바로 우측편 벙커가 있네요. 이 벙커, 모래가 있는 이 벙커. 경기할 때 조금 난이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죠.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웨이 가에 러프 지역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쳐가지고 공이 이만큼 오고, 두 번째 쳐서 그린 위에다가 올리고, 자, 이게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 위에 저쪽에 보이는 1번이라고 깃대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을 두번 쳐서 왔고, 그 다음에 퍼팅을 두번 해서 볼컵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기준 타수 파라고 하죠. 그래서 파플레이 그러면은 기준 타수를 제대로 친 거를 파라고 하죠. 이 연습구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는 샷을 연습할 수 있는 그물로 막아가지고
샷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고, 자, 연습구장이 보니까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티박스가 있고, 자, 티박스가 있고, 여기에서 저기 보이는 기대까지의 거리가, 자, 여기도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레슨 1. 그렇죠? 연습할 수 있는 1번 코스, 1번 홀, 파3에 30m.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연습구장이지만은 정확히 쳐가지고 3번에 넣으면은 이게 파지요. 파3. 기준 타수가 3번에 넣는 홀. 자, 그린이 있고, 여기에도 오비말뚝을 하나 설치해 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고 2번 홀로 한번 가볼까요? 연습, 레슨 2. 연습할 수 있는 홀 두 번째. 여기에도 그러니까 파3 30m. 보통 30-40m는 보통 파3죠. 세 번에 넣어라 기준 타수를. 자, 여기에 티박스에 올라서지 말고 먼저 공을 고무 뒤에 얹어 놓고 뒤쪽으로 와서, 자, 봅니다. 깃대 방향을 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경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다른 지역으로 할지, 그거는 뒤편에 나와서 보고. 자, 여기서 보면은 깃대 우측 한 1m 정도 방향을 보고 쳐야 되겠네요. 우측이 좀 높지요. 우측에 또 오비말뚝이 있으니까 너무 우측으로 치면은 오비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아, 그렇게 해서 여기도 세 번의 홀컵 하는 파3 홀입니다. 연습 홀이 보편적으로 컵을 그 센터에다가 그린 거의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 놨네요. 이제 정규구장에 가보다 하다 보면은 홀컵을 좀 어렵게, 난이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한쪽 가에다가 설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도, 자, 레슨 3, 3번인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파4 45m예요. 뭐 거리는 파3에 맞는 거리인데, 자, 보니까 뒤에 와서 깃대에 있는 방향으로 보니까 좌측에는 상당히 그 언덕이 둥글하게 언덕이 하나 있고, 그린 바로 앞에 우측으로는 벙커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벙커 쪽으로 치면은 우측으로 해서 벙커 뭐 다 들어가고, 너무 좌측으로 치면은 언덕이 있어서 언덕을 알맞게 넘어가야 그 다음 샷 하기가 좋겠네요. 자, 그린 주위 한번 가고 연습구장은 일이 생긴 거를 염두에 두시고, 특히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파트너가 없이 혼자서 방문한 분들은 여기에서 연습구장에서 충분히 몸도 풀고 또 연습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린의 중간에 홀컵을 자 위치했는데 여기는 홀컵 주위가 높낮이가 좀 심하네요. 난이도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연습구장을 한 바퀴를 돌아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시다. 화이팅!